자, 트모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혈관 질환 미리 준비하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윤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혈관이라는 게 저희 뭐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흔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진짜 무섭다고 하던데 맞아요. 저희 오늘 좀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다고요? 네. 오늘 제가 딱 그림에서 딱 보여주듯이 네. 딱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요. 제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미리 준비하자. 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그죠? 메시지인 것 같아요. 피해갈 수 없다면 즐겨라. 여기서 네, 이제? 맞아요. 휴가 다녀오셨죠? 저 아직 못 즐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즐기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어차피 뇌와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피해갈 수가 없다면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려면 저희가 이제 아프기 전에 보험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는 뭐 피해갈 수가 없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갑자기요? 예. 근데 사실 예고 없다라는 표현이 조금 광범위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의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건강 검진을 통해서 좀 조기에 어떤 부분을 조심하십시오. 또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기도 하고 자가 증상으로 우리가 예측하기도 예.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뇌에 대한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머리가 막 아프다거나 네.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그렇죠. 꺾거나 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백신 약간 부작용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뒷골 이거. 뒷골 땡겨서 네, 갑자기 뭐 쓰러지시고 그런 거나 네. 또 가장 또 이제 그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이 하신 심장을 부여잡는 이런 거 있잖아요. 흔하게 드라마에서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가 증상의 일환인데 네. 이미 그 정도가 진행됐다면 늦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발견이 되고 나면 그 결과 자체가 매우 안 좋고 그 이후에는 장애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질환이 위험하고 최악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 뭐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맞아요. 정말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 저희가 뭐 보통 뭐 갑자기 죽을 수 있다, 뭐 죽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생각나는 게 옛날에는 암이었는데 네, 맞아요. 오히려 갑자기 찾아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혈관 쪽이 더 무서운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네. 예전에는 암이 부동의 1위였잖아요. 그쵸. 암도 사실 정상세포가 이렇게 변이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부동의 1위가 암이었다면 이제는 심장과 뇌혈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무려 2위, 4위를 차지하는 이거는 뭐 비교할 거 없이 다 같이 똑같이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어느 질환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테마의 주제가 이제 뇌와 심장인 만큼 구분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몸의 혈관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혈관이 이제 모든 그 피가 이제 뇌로 가거나 심장을 보내서 모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특히나 뇌로 가는 경동맥 이런 부분이 막히게 되거나 또 막힌 부분이 계속 놔두게 되면 터지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근데 또 그렇게 단순히 터지거나 막히는 증상 외에도 부풀어 오르는 그 전 증상. 그리고 반대로 또 심장으로 가는 대동맥,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막혀서 그 혈관 자체에 이제 막히거나 또 그런 좀 끈적끈적한 그 피들이 응고되면서 이제 협착, 폐쇄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계속 많은 혈관 질환들의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몸에 촘촘하게 혈관이 여기저기 다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 하나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예. 그 흔히 보는 그 옛날에 아마 어렸을 때 이렇게 물놀이 같은 거 해보면 네. 이렇게 풍선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양쪽을 막으면 이게 팽팽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뻥 하고 터지잖아요. 이제 그런 증상까지 예. 가면 이미 우리가 늦었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게 차오를 때 이렇게 그 호수가 잘 연결이 되게끔 우리가 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는 질환들이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저희가 그 혈관이 빵 터지기 전에 그 전에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그렇죠.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특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또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네네네. 여성분들 그 혈관 질환 쪽에 특히나 위험한 게 뭐 따로 있을까요?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뭐 빈도를 따지기보다는 여성 남성 누구나
거 없이 사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좀 노출이 많이 되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심장을 봤을 때 이완과 수축, 그러니까 펌핑을 할 때 이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 리듬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이 리듬이 깨질 때도 이게 빨리 뛰느냐, 또 늦게 뛰느냐, 그러다가 이게 멈추느냐, 이게 바로 가장 큰 심장의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움직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보통 불규칙하게 뛰는 걸 심장 세동이라고 말하는데, 얘가 조금 빨리 뛰게 되면 빈맥, 또 느리게 뛰게 되면 섭맥, 이걸 전체로 해서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 다 혈관 질환에서 온 거였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보험이라는 걸 열어보게 되면 가장 익숙한 심장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사실 그걸로 들고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 보험은 솔직히 어디까지 보장이 돼 있을까, 그 다음에 보시는 부분이 아마 허혈성 심장 질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열어서 봤을 때 허혈성 심장 질환이 55.8%다. 그리고 기타 심장으로 더 나눠서 그 기타 심장 범위 내에서도 심부정과 부정맥의 범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대로 그냥 뭐 보험이 아예 없으시면 더 문제고, 있으신 분들도 그대로 들고 있다가 문제 생겼는데 보장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범위를 심장 질환을 100으로 놨을 때 한번 제가 표를 한번 보여봤는데요. 커다란 심장 질환을 100을 봤을 때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9.5%에 대한 해당되는 거는 말 그대로 급성으로 찾아오는 심근경색증, 혹은 그거로 인한 2차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넓은 범위는 협심증,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정말 쥐어짤 듯한 고통이 있다라는 이완 수축이 안 되는 협심증과 그 부분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포함이 된다 하면, 그 나머지 부분, 심부전이나 부정맥에 대한 질환은 오히려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 이런 것들 다 보장받는 줄 알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지금 보험을 나는 있어 괜찮아라고 방송 그냥 대충 보시다가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보시면서도 너무 말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계실 조금 거예요.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심장이라는 건 저도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와, 이런 심장 질환이 엄청 엄청 많은 질환이 있구나. 또 뿐만 아니라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단순하게 혈관이 막혔을 때는 경색이라 칭하고 그게 터지면 출혈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뇌출혈 진단비만 혹은 뇌출혈 수술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걸 합한 뇌졸중 외에도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그 외에 동맥류 질환들이 많이 조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뭐 뇌 쪽이랑 심장 쪽 혈관 질환 보험이 있어도 다들 좀 정비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여름 너무나 더웠고, 네, 맞아요. 또 가을도 금방 가고 또 겨울 오고 그러잖아요. 네. 날씨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혈관 질환 엄청 뭐 무섭다고 하던데 환자가 실제로 많이 생겨요. 네, 이게 여름이 더 무서울까요? 겨울이 더 무서울까요? 그냥 생각을 했을 땐 겨울철이 왠지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움츠러드는 느낌. 네. 근데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여름이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열섬 현상이니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되면서 여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어제까지도 좀 쌀쌀했는데 오늘 다시 여름이 오는 듯한 느낌.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굉장히 심하죠. 몸도 굉장히 좀 예민해질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 2월 겨울보다 7, 8월 여름에 훨씬 혈관 질환 환자 수가 증가하는 표를 볼 수 있어요. 지금 표를 보니까 정말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뭐 더 더워지면? 요즘 뭐 더 더워지잖아요. 뭐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뭐 30도는 이제 온도도 아니죠, 사실. 32도로 가정했을 때 뇌졸중이 무려 66% 정도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렇다면은 뭐 뇌 쪽도 그렇고 심근경색증도 그렇고 늘어나면은 정말 그냥 뭐 가까운 친척, 정말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가 뭐 걸리기도 쉽다는 거네요. 네. 제가 그래서 좀 아주 조금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사실은 이게 제 가정사일 수도 있고 제 주변의 일들인데 아마 시청자분들께 더 이해하기 좀 쉽게 제가 사례를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2017년 9월, 67세 여성분인데 부정맥. 근데 중요한 건 전조 증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느낌을 모르셨는데 그냥 건강하셨어요? 건강검진 중에 그 우리가 심전도라고 하는 그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뛴다고 해서 검사를 몇 번을 진행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말 그대로 부정맥이 찾아온 거죠. 부정맥 중에서도 I47, 아까 제가 말했던 빨리 뛰는 심장, 빈맥이라는 그거로 인해서 부정맥 판정을 받으면서 인공심장기를 다르신 사례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인공심장기를 달고서 뭐 생명에 뭐 위협이 있거나 이러진 않는데 마사지를 받으실 수가, 그러니까 안마를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기계를 그래요?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장착을 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배터리가 다 되면 또 그걸 교체해야 되는 시술을 하셔야 되는 네. 평생 가슴에 인공심장기를 부착하고 계셔야 되는 이분 일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딱 정신을 잃고 나니까 병원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민채 아나운서님 말하신 대로 골든타임을 지키신 케이스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인 거예요? 네. 근데 이분도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보장을 받으신 케이스고요. 그리고 2018년 1월에 이분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자기는 건강 빼면 시체라고 맨날 늘 말씀하시던 예.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인데 심근경색증을 건강검진 중에 마찬가지로 발견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뭐냐면 급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심근경색증이 계속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발견이 돼서 그냥 스텐 삽입을 해서 별일 없게 일상으로 돌아가셨는데 1년 만에 다시 다른 곳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의 혈관도 막혀서 그 질환을 두 번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볼까요? 2016년에 그냥 뇌경색, 약간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잠깐 정신을 잃으셨는데 뇌경색증이 오신 거예요. 아까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증상이죠.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결국 혈관성 치매로 연결되는 질환을 앓게 되신 거예요. 이게 또 치매로도 연관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치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알츠하이머 이런 노인성 치매도 있지만 네. 이런 뇌질환으로 인해서 뇌혈관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해요. 저희 시청자분들 치매 진짜 무서워하시는데 네. 이거 혈관 질환 걱정되신다면 같이 준비를 해야겠네요. 하셔야 돼요. 네. 사실은 이 마지막 사연이 가장 마음 아픈 사연인데요. 2020년 7월, 그러니까는 49살 되신 여성분이신데요. 예.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제 검진을 이제 받으셨나 봐요. 근데 첫 번째 진단은 중대 뇌동맥의 폐쇄및 협착. 좀 어렵죠. 뇌동맥에 막혀 있고 붙어 있는 거죠. 혈관이. 오,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알아보니 병은 결국 모야모야병이라는 그거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떤 거예요? 일종의 뇌혈관의 질환인데 예. 수술을 하셔서 완쾌는 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름도 생소한 질환. 근데 이분이 만약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보험을 가입해 계셨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네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내 보험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보험을 알게 되고 아차 하지만은 저희 시청자분들만큼은 네. 아프기 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목처럼 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 경각심을 좀 심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좀 미리 준비하기에 괜찮은, 가장 괜찮은 걸로 조금 비교를 네. 해주신다고요? 일단 A사와 B사를 비교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범위가 가장 넓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험 중에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과 심장질환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허혈성 이런 것도 많이들 보험방송 보시면서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진단비는 각각 천만 원씩을 준비했지만 수술비는 회당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1차적으로 진단비를 받으시고 혹 그거로 인해서 그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비를 받으시더라도 수술비로 또 보장을 한 번 더 복증으로 받으실 수 있게 A사, B사를 준비했고요. 그냥 건강하신 분들 표준형으로 그리고 건강하지 않거나 조금 약을 복용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또 편하게 간편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간편형이면은 유병자도 네, 가입된다는 거네요. 유병자 보험도 가입이 좋습니다. 가는 희소식이죠. 그럼 이거 두 가지 회사요. 좀 차이점 어떤지 비교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가능한 그 나이 범위는 0세부터 가능하고요. 60세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강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표준형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사마다 조금 이제 몇 세까지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70세까지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그 각 보험회사에서 정한 그 가입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범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 인공심장기를 달았던 빈맥이나 이런 섬맥 같은 부정맥, 조동, 심방세동, 심부전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건 A사가 되고요. 그렇지만 요 A사 같은 경우는 좀 진단금이나 이런 부분 수술비가 좀 많기는 하지만 B사 같은 경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좀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조금 간편형에는 B사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득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내야지 이렇게 넓게 가져갈 그렇죠. 수 있어요? 이제 막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거면은 나도 조금 준비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짜잔. 보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부담이 되지 않은. 네. 시작이 되네요. 이제 다만 이제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A사 같은 경우 최저 보험료 2만 원으로 준비를 하셔서 물론 60대는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에서 훨씬 넓은 범위를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B사와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부담되는 보험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표준형을 기준이고요. 유병자도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 50대가 3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수술비, 진단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아마 가입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잡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이에 연령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말씀드리고요. 이건 제가 말 그대로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 문의가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연락 많이 주실 것 같고요. 네. 유병자분들은 예전에 가입 자체가 안 됐었는데 네. 그래도 이런 보험료로 뭐 건강하신 분들도 그렇고 유병자까지 가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범위가 예. 넓어졌죠. 옛날에는 뭐 3개월 안에, 2년 안에 수술, 5년 이런 걸 봤는데 요즘에는 뭐 수술도 또 예. 5년 안에 이력 없으면 또 간편하게 가입하는 초간편 보험도 있고 많이 문의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내 증권을 한번 열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답일 것 같아요. 최종 원픽이라면 그러면은 건강체 유병자 따로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병력이 없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일단 A사를 일단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나이도 있고 약을 복용해 당뇨약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혈관에 취약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B사에 좀 편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